안녕하세요. 강민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러분, 이 오로라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무서운 사건. 무기 들고 와가지고 아파트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냥 이 아파트를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전체 아파트먼트 컴플렉스를 이런 식으로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와서 다 점거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무서운 일들이요, 미국 전역에서 자꾸만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는 물론이고요. 호텔을 완전히 다 점거해버리지 않나. 진짜 무섭습니다. 이 불법 입국자들 때문에 여론이 너무 나빠져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또이 불법 입국자들 때문에 트럼프가 질 가능성이 높죠. 불법 입국자들이 투표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더 많은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와서 앞으로는 미국의 선거라는 건 없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예요.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피해자들, 미국의 그 허리케인 피해자들한테 이제 스타링크 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발언인데 아주 정확하게 지금 미국의 상황을 꿰뚫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이제 불법 입국자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만일 트럼프가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뽑히지 않는다면, This will be the last election. 이게 미국의 마지막 진짜 선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오직 유일하게 지금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안 되면 이게 미국의 진짜 마지막 선거가 돼버린다. 여러분 아시죠? 민주주의의 가장 두 가지 큰 원칙. 첫 번째, 선거로 정권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아무도 법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해야 되죠. 근데 선거로 정권을 바꿀 수 없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법 앞에 공평하지 않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0명 중에 만일 한 명의 불법 입국자가 매년 미국 시민이 된다고 치자. 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이거 추진하고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4년마다 새로운 유권자가 몇 명이 생기냐? 200만 명이 생깁니다. 4년마다 200만 명이 생겨요. 20명 중, 불법 입국자 20명 중에 한 명만 한 해에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4년 동안 200만 명의 새로운 합법적인 유권자가 생기는 거다. 근데 이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스윙 스테이트에서요, voting margin, 누가 이기고 지고는 거의 2만 표 안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난번 애리조나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이 이겼을 때요, 만 표, 2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 데모크래틱 여기다가 따옴표를 쳤죠? 민주당, 이 불법 입국자를 합법적인 유권자로 바꾸는데 계속 성공을 한다면 There will be no more swing state. 그러면 앞으로 미국에 swing state는 없다. 왜? 2만 표로 결정이 되는데, 2만 표로 이기고 지고가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불법 입국자가 유권자가 된다면 swing state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는 asylum seekers,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을 비행기로도 실어 나르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fast track로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스윙 스테이트로 보내고 있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애리조나 이런 주로 보내고 있다. It is surefire way to win every election. 이렇게 되면 모든 선거에서 이긴다. 민주당이 모든 선거에서 이깁니다. 스윙 스테이트로 이렇게 시민권을 준 불법 입국자들 보내버리면요,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요.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민주주의 제1원칙 끝난 거죠? 선거로 정권을 바꿀 수 없다? 자, 그리고 지금 어때요? 민주당 인사들은 법 위에 서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라든지, 심지어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 같은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기소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에릭 애담스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뒷이야기는 그렇다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One party state. 당이 하나밖에 없는 국가가 된다. 그리고 democracy is over. 민주주의는 끝난다. The only elections.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거라는 것은 democratic party primaries. 민주당 프라이머리밖에 없다. 그 프라이머리에서만 이기기만 하면 대통령 되는 거다. 그런데 심지어 이번에도 보세요. 이 민주당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바이든이 후보가 됐는데도 못하네? 마음에 안 드네? 내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프라이머리에서 한 표도 얻지 않은 해리스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선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론 머스크가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지금 캘리포니아가요, 익스트림 소셜리즘으로 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People can leave California.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still remain in America. 그럼고도 계속 미국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once the whole country is controlled by one party, there will be no escape. 그런데 미국 전체가 하나의 당, 민주당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 그러면 도망칠 곳이 없다. 미국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캘리포니아가 망가져도 다른 주로 이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주가 민주당 주 돼버리면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카멜라는 게스트라이팅을 하고 있다. 뉴스맥스에서 이렇게 보도하면서요. Border disorder. 지금 국경이 엉망진창인데 카멜라는 내가 대통령 되면 국경 맞겠다. 아니, 지금 하라고요. 지금 부통령인데 3년 반 동안 부통령이었는데 이번에 ICE에서 나온 이 데이터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거 거의 빙산의 일각 아니겠어요? 13,000명 이상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미국에 돌아다니고 있고 성범죄 15,800명 토탈 42만 명의 범죄자들 이 사람들은 유죄 판결 이미 받은 사람들이 미국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나오니까 미국인들이 충격받았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주류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거 이 사람들 바이든 이전에 들어왔던 사람이야 얘기를 해요. Before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트럼프 잘못이라고 밀어붙이고 카멜라 해리스도 트럼프 잘못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데이터가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불법 입국이 급증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보면 완전히 스카이로켓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경은 지금 free for all under Biden Harris. Biden Harris 행정부에서 국경은 활짝 열려있고 누구든지 들어온다. 자, 워싱턴 포스트에서도요. 트럼프가 지금 immigration crime 데이터를 왜곡하고 있다. 해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왜곡하고 있다. 왜곡 아닙니다. 왜곡 아니에요. ICE가 발표한 거고 바이든 행정부 때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리고 그 ICE 책임자가 의회에 나와서 증언도 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숫자 발표하지 말라고 굉장히 압력을 받았었다. 증언까지 했습니다. 해리스는 ICE, ICE를 KKK에 비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illegal alien 이런 말 쓰지 마라 금지시켰죠. 백악관에서도 미국 국경은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국경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들어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자, 20명 불법 입국자 중에 한 명만 매년 시티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될 겁니다. 근데 가정을 아주 작게 잡은 거죠. 20명 중에 한 명만 미국 시티즌이 매년 된다고 하더라도 4년 동안에 200만 명의 새로운 합법적인 유권자가 생기는 거다. 4년 동안 200만 명.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2만 표 정도 차이로 이기고 지고가 결정되는데요. 이 불법 입국자들이 여기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 자, 이 민주당의 플랜이 성공한다면 there will be no more swing state.
이제 스윙 스테이트는 없어지고 모든 주는 민주당 주가 된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하는 것처럼 도망칠 데도 없다. 미국이 모두 민주당 주가 돼서 캘리포니아 주처럼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